시작했습니다. 오늘은 CS 5장을 다 나가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번 시간까지 하면은 이 RNF 인스크립션이면 주간선도 나갈 것 같은데 이미 다 채워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LSTM 숙지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8일이 가장 마지막 수업이죠. 마지막 수업 때는 아마 실습 5장의 남은 내용들을 좀 다룰 것 같고, 나는 시험 직전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를 하셨다고 가정하고 질문 답변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번 시험, 이번 때는 좀 진도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조금 제가 느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13사 어텐션까지 나갔는데 이번에 아마 못 나갈 것 같아요. 통기계 유튜브가 2021년도 있거든요. 2021년에는 어텐션 제가 녹화할 때 우리 학교 그 와이파이가 아까 불안정해가지고 핸드폰 테더링으로 하거든요. 지금 테더링이 잠깐 끊겼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어디까지 말했습니까? 어디까지 말한 게 송출됐어요? 지금도 안 되나? 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울 것 같은. 2021년 통기계 영상 이야기 했었다고 합니다. 다 했네요. 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로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나올게요. 내려가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위해서 썼던 편리한 코드를 좀 가지고 오고요. 데이터셋이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셋 이야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룰 데이터셋은 이미지 캡셔닝 테스트. 여기 지금 이 이그젠플은 이제 사이퍼 10 데이터셋이 아니고 사이퍼 10 데이터셋은 그림 적어졌을 때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테스트죠. 여기서 할 테스트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이미지를 묘사하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우리가 쓸 데이터셋은 마이크로소프트 코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셋은 요 이미지랑 캡션이 있는 페어가 트레이닝셋에 8만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모델 선택을 위한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이미지랑 캡션의 페어가 4만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래는 요 이미지 하나당 그 5개의 문장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머켄트파크라는 거는 크라우드소싱으로 레이블 달아주는 서비스가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여기 저희의 실습에서는 좀 계산 그 전 코랩에서 잘 돌아가는 정도로 그 문제를 다운사이징하기 위해서 훈련용 데이터셋은 만 개만 쓸 거고요. 그다음에 테스트용으로는 500개만 쓸 겁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는 112 곱하기 112로 다운샘플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이미지마다 캡션 문장 있다 그랬죠? 캡션 문장은 미리 토큰화하고 수치화해가지고 15개의 단어로 보장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토큰화했다는 거는 예 원래 우리의 문장들은 문장들을 그냥 다 단어별로 다 나누면은 빈도가 낮은 문장도 있고 점도 있고 오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표준화해가지고 T는 1부터 T는 15 안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하는데 T는 0부터 16, 16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랑 엔드라는 6개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단어 I is looking at 이런 식으로 다 써놨을 겁니다. 자 다음에 중간에 되게 흔치 않은 단어가 등장했다. 흔치 않은 단어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봄이라는 단어가 흔치 않게 등장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은 이미 용역하기 뭐 unknown 이런 식으로 토큰을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캡셔닝 태스크를 잘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사실 지난 수업 시간 때 이제 RN에 설명하면서 잠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RN에서 뭐 잠깐 어떤 얘기 했었냐면요. 훈련 이미지랑 캡션의 페어를 이런 식으로 변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원 샘플 단위 봤을 때 이미지랑 문자가 어떻게 만든다고요? 네. VI, 그 다음에 XIT, T는 1부터 15까지 YIT, T는 1부터 15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푼다고 했습니다. VI가 뭐예요? 112, 3채널 곱하기 111 곱하기 112를 어떤 CNN 컨버레이션 유닛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어떤 스코어 벡터 같은 거를 그냥 적당히 뭐 4096차원, 4096차원 아닐 수도 있어요. 4096차원의 피처를 변환시켜놓은 놈을 VI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다음에 문장에서 스타트 시작해가지고 앞에 부분을 XIT로 쓰고 각각의 고정된 T 시점에서 다음 시점에서 내가 예측, 다음 시점의 단어를 내가 예측하고 싶으니까 XIT 각각의 T에 대해서 그 다음 시점의 단어를 YIT로 정해졌죠. 예를 들어서 가이드부터 엔드까지 우리가 YIT라고 본다고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얘기를 왜 길게 지금 했냐면 여기서 모바일 앱 브이트를 사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추출할 것이다. 지금 이 문장이 어디에 대한 게냐면요. 3x112 곱하기 112에서 모바일 앱 브이트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를 이제 피처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할 일이에요. 자, 다음에 자 지워도 될까요?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자열을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인코딩된 버전의 자막으로 작업한다. 여기서 자막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영어로 보시면 그 캡션의 직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에 이미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각 단어의 정수화 ID를 할당 넣습니다. 뭐 A나 뭐 look, I, F 아니면
스타트 특성 아니면 엔드 특성 모두는 다 번호가 있습니다. 얘가 뭐 A가 예를 들어서 45번, 뭐 루키 예를 들어서 57번, 뭐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1번, 엔드가 예를 들어서 2번 이런 식으로 지금 미리 판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수 아이디와 단어의 루킹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복캡이라는 항목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인덱스를 토큰으로 바꿔줄 수 있는 딕셔너리도 있고, 토큰을 키로 하고 이 인덱스를 밸류로 하는 토큰도 인덱스 딕셔너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얘는 이미 이 규칙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디코테이션스라는 함수는 이렇게 디코드라는 말을 보고서 뭔가 이거 오토인프 이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이미 문제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쓰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단어 집합, 그 보케뷸러리 우리 있잖아요. 탑플릿 프레임에서 단어 집합에 추가되어 있는 몇 가지 특수한 토큰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부분과 끝에 각각 특수한 토큰인 스타트와 엔드를 추가한다. 문맥상 지금 T는 15인데 여기 이렇게 단어가 쫙쫙 차 있는데 끝부분에 우리가 지금 스타트랑 엔드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는 거고요. 희귀한 단어는 unknown, 알수 없음 토큰으로 대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모든 문장이 길이가 15일 수 없겠죠? 짧은 문장은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15개보다 적겠고, 그다음에 15개보다 크면은 잘라졌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문장이 15개 단어보다 전에 끝났으면 이 경우에 이 캡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널이란 토큰으로 문장 끝난 부분 다음을 다 채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널 토큰에 대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널 토큰이 있는 YIT에 대해서는 로스도 계산하면 안 되고 그레디언트도 계산하는 게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게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특수한 토큰과 관련된 모든 구현 세부 사항은 다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적으로 그래도 한번 구경해보는 게 교육적으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실무적인 사람들이 이 선지자께서는 어떻게 깔끔한 코드를 만들었나 보면 재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뭘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제가 까먹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일단 WGET이라는 거는 느낌표 WGET이라는 건 리눅스 커맨드 라인 명령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포커 데이터셋 다운을 받았고요. 데이터 비트가 포커.pt라는 파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요 녀석을 요거는 여기 처음 만든 분에서 커스텀 한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는 데이터 비트에 있는 아이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자. 일단 코드랑 결과를 함께 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가 출력되는지 한번 보시죠. 요 코드인 거, 요 요게 출력된 거 맞죠? 여기 실력된 거 맞죠? 여기 맞죠? 네. 자, 그러면 글씨 크기가 보이나요? 좀 작죠? 다시. 불편하시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key value인 데이터 딕트 아이템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 딕트가 리스트면은 여기에 있는 아이템을 작성해가지고 5b 토치점 텐서면
키랑 밸류의 타입을 지정하고 밸류의 쉐이드랑 디타입. 그다음에 V가 포스 타입 아니면은 V의 키를 출력해라. 내려가 보자. 여기인 것 같죠? 지금 데이터 빅트에 지금 키로 뭐가 있어요?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랑 트레인 언더바 캡션스 있고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스랑 트레인 언더바 캡션스 다는 오캡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트레인 이미지스 키에 대해서는 누가 있어요? 아, 만 바이, 삼 바이, 백십 바이, 백십 이의 인티저들이 있네요. 예상된 바대로죠. 다음에 트레이닝 캡션스 데이터 빅터 안에 트레이닝 캡션스 요 키에 대응되는 녀석으로는 어떤 식으로 캡션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어요? 일단 만장의 그림에 대해서 랭스가 17이 이렇게 있네요. 자, 왠지 이렇게 예상이 되죠. 17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스타트, 맨 끝에 엔드. 1, 2 하고서 맨 중간에 15개의 단어가 찬 모양일 거겠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이미지랑 밸리데이션 캡션스에 대해서도 샘플 사이즈만 줄어들고 쉐이드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캡이라는 녀석은 딕셔너리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덱스를 키로 받아서 토큰을 주는 녀석이랑 토큰을 키로 받아가지고 인덱스를 밸류로 주는 녀석이 들어있어요. 자, 다음에 프린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트레이 이미지스 쉐입 데이터 딕트라의 트레이 이미지스 쉐입 보니까 앞에 보는 것과 같이 여기는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제외할게요. 자, 토탈 넘버 오브 캡션 토큰스부터 봅시다. 토탈 넘버 오브 캡션 토큰스 뭐가 적혀 있어요? 데이터 딕트의 이 복캡의 index to token이라는 녀석의 지금 랭스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랭스가 864개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단어가 864개가 있어가지고 864개 단어에 대해서 정수가 하나씩 대응이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매핑 리스트라고 보시면 여기 864번까지의 대응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되죠? 에어라이너가 863으로 마지막이 있네요. 보여요? 다음에 앞에 보시면 널 토큰은 0, 스타트는 1, 엔드는 2, 블록은 3. 다음에 이제 나는 그 관사 A부터 쫙쫙쫙 나오네요. 이제 향후에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 몇 개는 미리 숫자로 변수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널 인덱스는 0 저장하고요. 스타트 인덱스 1, 엔드 인덱스 2, 언노운 인덱스 3 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죠? 이제 계속 코코데이터셋의 세부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데이터 딕트의 트레인 캡션스에서 0 to 3 하면 이제 뭐 나오겠어요? 자, 첫 0번째 레이블 갖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의 단어의 시퀀스죠? 맨 처음에 1번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1번은 스타트고 다음에 엔드가 여기 있네요. 중간에 보여요? 엔드가 중간에 있고 끝에는 계속 널로 채우네요. 다음에 이거는 인덱스 번호 2번 인덱스 번호 1번의 캡션이죠.
역시 스타트로 시작하고 단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열 개, 11개 단어 11개짜리 문장이 전개되고 나서 엔드하고요. 나머지는 다 널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 트레인 캡션스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이 돼요? 다음에 복캡에서 인덱스 투 토큰으로 4번 소환하면은 이 정관사 A가 나오는 거고요. 정 부정관사가 여러분 제가 영어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딕트에서 토큰 투 인덱스로 이번에 토큰 투 인덱스로 캣을 키로 부르면 52번 인덱스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켓 좀 살펴볼까요? 뭐 할 거냐면요. 몇 개만 샘플로 추출해가지고 그 그림 112x112 이미지랑 그 옆에 요거 이 정수를 단어로 바꿔가지고 캡션을 그림에 같이 표시할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샘플 인덱스는 몇 개 꺼낼 거냐면 지금 지드를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 3로 해가지고 그냥 인덱스 몇 개만 샘플링 했고요. 세 개의 인덱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데이터 딕트의 트레이 이미지나 캡션스에서 샘플 인덱스 3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샘플 인덱스는 3x3x 12x12이겠고요. 샘플 캡션스는 3x17이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딕트에 들어있는 그림은 지금 채널 개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 곱하기 가로 픽셀 수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가 PL 그 매트플롯립의 파이플롯 라이브러리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인풋이 3D멘션에 처음에가 가로 디멘전, 그 뒤에가 세로 디멘전, 그다음에 컬러 채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텐서를 퍼밋해가지고 ph.im 쇼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떴고요. 그다음에 캡션 스트링 어떻게 뽑았는지 봅시다. 디코던과 캡션스라는 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을 쓰는 방법이 어때요? 자, 샘플 캡션스 i 그러니까 지금 그냥 랭스 17짜리 어레이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무엇을 따라서 디코드를 하라면 되게 되어있어요? 데이터 시트 복잡에 인덱스를 투컨으로 보내는 요 인풋을 집어넣으면은 캡션 스트링이 알아서 이렇게 나오나 보죠. 이 디코드 언더 캡션스라는 거는 파이썬에 정확하게 정리된 함수는 아니고 지금 숙제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 숙제 노트북 만든 사람이 커스텀하게 만든 함수예요. 그러니까요. 이 문법에 맞춰서 우리가 나중에 쓰면 됩니다. 이제 생김새를 봅시다. A young businessman in sunglasses standing on the sidewalk in the city. 스타트 엔드 점점점. 다음에 An adult car walking alongside the river. Unknown end. Unknown이라는 게 뭔가 좀 모르는 아니, 빈도가 적은 명사가 등장해가지고 언어 토큰으로 다 포장한 것입니다. There are two double decker red 어쩌고 어쩌고 있죠. 여기까지 하면은 데이터셋이 이해가 대충 완료가 됐다고 가정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미지 캡션링에서는 RNN과 그다음에 LSTM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진도가 만약에 나갔다면 어텐션 LSTM도 이 가정 그 노트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RNN 그래서 지금 저 문제를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좀 보려면은 먼저 짜야 되는 거는 RNN 스텝 보드랑 그다음에
자, 백업도 지금 우리가 그냥 풀7.5팀이랑 그 오토그레드 쓸 것이기 때문에 채울 필요 없습니다. RNN 포워드. 그래서 RNN 스텝 포워드랑 RNN 포워드 지금 두 개를 채워야 그 뒤에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포코 데이터 셋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RNN을 우리가 RNN에 대한 공부를 한번 구현해 봅시다. 지금 한글 문서 기준으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닐라 RNN의 포워드 패스에 대한 간략한 스텝을 실행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상 이겁니다. 복습. 바닐라 RNN에서 H, T 어떻게 하는 거 있어요? 인풋 데이터가 대충 이렇게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했었죠. 이게 X의 형태가 XIT의 형태라고 가정을 했었죠. 샘플도 N개 있는데 각 샘플마다 타임 포인트가 나서 7개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좌측에는 H한테 Next라고 쓰긴 했는데 이제 I번째 샘플에 대한 T 시점에서 히든 베리어블을 이 RNN 구조가 설명하는 것이었죠. HIT는 자, 이전 스텝에서의 I번째 샘플에 T-1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그 히든 베리어블 값이랑 I번째 샘플의 T번째 시점에서의 인풋이랑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요? WHH라는 웨이트로 선형되만 하고 WXH라는 웨이트로 선형되만 한 다음에 바이어스 더해가지고 전체를 TanH로 비선형변환을 시킨 녀석이 이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히든 베리어블을 되게 만들어라. 이 녀석이 바닐라 RNN의 핵심적인 구조였죠. 여기서 WHH랑 WXH랑 BH가 러너블 웨이트였고요. 자, 이게 I는 1부터 N, T는 1부터 Large T 이렇게 적혀있었고 그렇다면은 지금 X, I,T가 우리는 지금 D디멘전의 벡터라고 생각하고 HIT는 H디멘전의 벡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썼었는데요. 우리는 파이터치 각본을 할때늘 자료 행렬로 가지고 놀죠. 만약에 어디 보자. 엑사이트가 지금 D가 아니라 이 X라는 테스트가 N by T by D로 주어져 있으면은 이 연산을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스크롤을 한번 내려봅시다. 다행히 지금 한 타임 스텝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타임 스텝 차원이 없고 x는 그냥 n by d만 주어져 있습니다. x가 n by d고 그다음에 프리 베이츠가 n by h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 T를 고정하고 T를 고정하고 요 I만 I는 1부터 I는 1까지 쌓았어요. 자, 지금 X랑 프리브 H가 그래서 n by d랑 n by h가 됐다는 겁니까? 지금 x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T 도장했고 X1 T 트랜스포즈 XN T 트랜스포즈 이렇게 저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리베이트는 첫 번째 샘플의 T 빼기 1번째 트랜스포즈 H N번째 히든 베리어블의 T 빼기 1번째 타임스텝에서의 벡터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N by P랑 N by H로 저장한 6개겠죠? 그럼 이때 요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이 자료 행렬로 코딩을 하려면은 기억하십니까? 자, 프리브 H 곱하기 자, 각 i 대에서 이 조건에 들어가려면은 프리브 H 곱하기 W H H의 트랜스포즈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X 곱하기 W X H의 트랜스포즈가 필요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 위 화면에서 W X X I T가 D 디멘전이니까 W X H가 쉽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H by D잖아요. 자, 근데 여기 현재 지금 그 코드 구현할 때는 X라는 건 자료 행렬 N by D로 주어지니까 뭔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려는데 웨이트를 활용하려면 H by D가 아니라 D by H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트랜스포즈가 붙어야 돼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고 그냥 그 우리가 수업 처음에 시작했었던 매트릭스를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블록 오퍼레이션 하는 거에 맞춰서 보면은 약간 맞습니다. 그래서 이 next time 스텝에 n by h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넥스트 리턴에서 넥스트 H라고 되어있죠? 넥스트 H는 일단 한 H를 밖에 씌우고요 다음에 꽃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X, body 꽃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프리브 H 수식이랑 맞추려면 프리브 H랑 하는 게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있는 형태가 좋겠어요. 한번 실 맞춰봅시다. 여러분이 괜찮으면 이 위에 또 덧칠 할게요. 뭘까? 자, 가미노트 기준으로는 WHH랑 WXH를 할까? H by H고 H by D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input to hidden connection의 weight matrix가 이미 shape가 아이고 이미 D by H로 이미 주어져 있대. 이 녀석이 이미 WXH 트랜스포즈 역할을 한 녀석이다. WXH의 트랜스포즈를 대입한다는 의미로 WXH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다음에 WHH의 트랜스포즈 집어넣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WH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러면 NextH가 지금 N by H고 그리고 모두 N by H, N by H 나오죠? 그럼 B도 N by H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B 자체가 shape H가 앞에 있죠? 자, 얘를 1 by H로 바꾸어줘서 이따 넣어야 브로드캐스팅이 그 브로드캐스팅이 꼬이지 않고 잘 작동하겠죠? 그렇죠? H 컴마의 그 랭크 1짜리 텐서를
원컨과 H의 랭크 2짜리 텐스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테크니컬하게는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끝인데 이게 이 단어자체가 이 백프로포게이션을 같이 다루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백프로포게이션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거를 전혀 쓰지 인터널하기는 전혀 쓰지 않을 건데 뭐라 그래야 돼? 이 강의 노트 자체가 그냥 명시적인 오류가 없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캐시의 이런 딕셔너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녀석들은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드프링했다면 필요했을 녀석들인데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 하드프링을 하지 않을 거지만 코드 전체가 어디선가 이 녀석을 이 녀석이 있어야 오류가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이 녀석까지 채워주십시오. 다 채웠어요? 그리고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코드를 잘 짜는지 점검하고 있느냐. 자, 샘플 사이즈는 3. 그 다음에 XIT가 R10이라고 가정했고요. 그 다음에 각 히든 베리어들이 디멘션이 4라고 가정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X는 M/P로 만들고 PVH는 M/H로 만들고 WX는 DYH, WC는 H/H B는 H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잘 짰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를 짰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테스트 코드 없이 코드를 짰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테스트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이 강의 노트에는 미리 정답지를 줬죠? 이렇게 짰다면은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밸리데이션 하시려면은 코드 밸리데이션의 가장 그 철학은 서로 다른 원리로 계산했을 때 두 개의 결과가 일치하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원리를 틀면 numpy로 이 RNS 스탑보드를 짜고 나서 py2로 짠 거랑 이제 numpy로 짜가지고 이 결과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넘파이로 짠 거랑 지금 파이터치로 짠 거랑 같은지 지금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GPU에 넣어야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죠. 어떻게 잘 짰는지 봤느냐 expected 값이랑 파이터치로 계산한 값이랑 상대 오차를 줬죠. 컴팩터한테 계산시킬 때 많이 쓰는 컴팩터인데 A분의 A빼기 B 그리고 A의 놈에서 A빼기 B의 놈을 쟀을 때 12-8승과 잡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요 두 차이가 대충 12-7승 뭐 12-6승 언저리 있으면은 컴팩터한테는 대충 같은 걸로 칩니다. 지금 잘 짜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만약에 백월드 프로포게이션 하드코딩을 했다면 2000표를 채웠겠지만 우리는 오토그래드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단일 타임 스텝에 대한 포워드와 백워드 패스를 부여했으니까요. 자, 이제 HIT는 RH, XIT, WXH, WHH, HIT, K1, BH 만들었습니다.
인어셀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아이고 X에 이제 N, T, D가 들어왔어요. 네.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데이터 세트가 XIT가 I부터 N까지 T부터 IC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환해야 하는 것은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반환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반환해야 되는 거 뭐? 네, 이게 in이고요. out으로 나오는 게 hit, i'm, n, ict까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RNN의 특성을 잘 생각해봐요. 정말 쓰기 싫었던 호그몬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뭐 피드포드 뭐야 그냥 리니어 레이어 채울 때 여러분들이 맨 앞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리얼리스트 네이버 할 때 그때 배웠던 차라리 뭡니까? 호그몬은 파이썬한테는 계산을 정말 느리게 만드니까 최대한 모든 연산을 벡터화할 수 있으면 다 벡터화하라. 벡터랑 매트릭스 연산을 다 바꿀 수 있으면 그 녀석은 GPU에 갔을 때 가속의 여지가 아주 크다. 이런 우리 스피릿을 이용했었는데 스피릿을 우리가 익혔었는데 이 RNN은 호그몬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죠? Next 스텝 계산할 때 이전 스텝의 값이 없으면은 계산을 다음 스텝에 계산을 못하잖아요. 호그몬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전 스텝 쌓아서 다음 스텝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3시 49분이네요. 3시 59분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이트가 주어졌을 때 x, i, t, i는 1부터 n까지, t는 1부터 t까지 다 주어지고 각 i에 대해서 이니셜리티 스테이트 주어졌을 때 자, t, 모든 샘플에 대한 모든 타임 포인트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계산해 주는 이것을 이 녀석을 아웃풋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워드 스텝만 계산할 것이니까 얘를 RNN 포워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복습차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체 타입 스텝에서 싹 다 계산을 한다고 해서 웨이트 개수가 늘어났나요? 웨이트 개수는 늘어나지 않았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RNN이 RNN답게 만드는 거는 같은 웨이트를 계속 써먹는 것이죠. 언제? 이전 스텝에서 다음 스텝 계산했고요. 그러면은 보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꼭 필요하겠구나. 꼭부터 적습니다. 4T인 0주어졌을 때 1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T-1 주어졌을 때 T까지 예측해야 되니까 라지 T번 필요하겠죠? 예측이 자. 이제 라지 T만 쓰려고 하니까 어딜 찾아봐도 라지 T가 없어요. 라지 T 정리해야겠네. 라지 T 어떻게 정리할까요? X의 첫 번째 쉐입스만 되겠네요. 첫 번째. 다음에 뭐 쓸까? 또 일단 묻지마로 NT 라지 H 정도는 이게 좀 디파인을 합시다. 그러면 X 0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요. H는
지금 initial hidden state가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hidden variable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죠? h가 h0.take1 그다음에 이쯤 하고 이제 for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return h를 하려는데 n,t,h가 필요해요. 아, 여러분들이 토트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과목을 좀 들어갔다면은 이제 for 부분으로 이 h의 엘리먼트들을 착착착 채울 거잖아요. 이렇게 for 부분으로 이 n,t,h의 이 t가 1일 때부터 t가 라지 t일 때까지 n,h를 착착 채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리 빈 칸을 만들어 두는 걸 선호합니다. n,t,h. 다음에 디바이스는 이 숙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디바이스 맞추는 겁니다. 디바이스는 X. X랑 같은 디바이스가 되게끔 맞추면 에러 날 일은 없어요. 다음에 어떤 거를 하느냐. 이제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저렇게 h를 채웠으면은 h 땡 콤마 t 콤마 땡은 뭐 하면 됩니까? 요 연 그 rn 스텝 포워드를 채워주면 되겠죠? 어디서? wx, wh, b rn 스텝보드가 x, pre, h, wx, wh이죠. 자, 그러면은 rn 스텝보드에서 h, x가 먼저죠. x의 T번째 타임스텝 다음에 H의 T번, T-3번째 타임스텝 이렇게만 하면 되려나?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테크니컬하게 요 H의 지금 T의 0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 자 T가 0일 때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를 집어넣으려면 이 코드가 안 먹히겠죠? H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게 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리브 H를 H0로 미리 선언을 해요. H0는 지금 여기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이 RNN 스텝보드라는 녀석이 여기를 프리브 H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아웃풋을 current H라고 좀 다음에 H의 T 성분을 H의 T성분을 current H 채우고요. 다음 4 부분에서는 현재 current H가 free H가 되겠죠? 자, free H에다가 current H도 집어넣어줍시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을 이용해서 주문 짤 때 그러니까 의뢰하는 그 절차들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RNN 스캐폴드를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RNN 스캐폴드 정의 특성상 이 전체 플로우에 맞춰주려면은 이 캐시를 좀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캐시를 다 저장하겠습니다. 캐시는 빈 리스트로 지정을 한 다음에 캐시 뭐 들어 있죠? 매 타임스텝마다 RNN 스텝보드가 캐시를 리턴하죠. 얘를 리턴하잖아요. 그러니까 캐시 5 이거 코드가 이 최적화가 된건 아니에요. 중이 캐시라는 리스트에 이렇게 쓰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는 풀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 커넌트 캐시를 매 타임스텝마다 그냥 어펜드 합시다. 보자마자 이거 진짜 비효율적인 코드가 바로 떠오르시죠? 커넌트 캐시 안에 WX랑 WH가 계속 들어있잖아요. 커넌트 캐시 안에 있는 WX랑 WH가 15번 중복해서 들어오겠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윤회적으로 백프로피게이션을 하드코딩 하시게 되면 조금 고쳐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 윤회사담은 잘 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임의로 민스페이스니까 등차 수열을 만들었고요. 맨첫 항이 마이너스 0.1이고 마지막 항이 0.3인데 랭스가 2개 대립했으니까 알아서 등차 정해졌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잘 계산했다면 expected h랑 h가 잘 맞아야 될 것입니다. 짠. relative 에러가 또 10에 마이너스 7승 정도 나와가지고 컴퓨터의 그 머신 프리 시장 안에서는 대충 비슷하게 됐구나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RNN 바닐라 RNN을 코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닐라 RNN을 이용해서 3 파트 3를 지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예의상 백워드 스텝 뭐 하는지 한번 구현이나 하겠습니다. RNN 백워드 함수에서 바닐라 RNN 백워드 패스 구현하고 네. 뭐 역전파라고 돼 있죠? 잘했다면 이런 거 얻었을 텐데 자, 우리 토이치 오토그래드 이용할 것이고요. 네. 질문이요? 아, 오토그래프라는 무엇이냐? 아웃을 계산하고 나서 아웃에 대해서 바로 백워드를 했습니다. 리퀘스트 그래드를 어디다 달아놨어요? 다섯 개에 대해서 모두 리퀘스트 그래드 달아놨죠? 그러니까 점 백워드 하면은 각그 텐서드에 대해서 점 그래드 어트리뷰트 안에 이 아웃에 아웃이라는 녀석에 대한 그래디언트가 계산되고요.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한 거랑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하드코딩 한 거랑 그다음에 오토 미분 한 거랑 차이 재가지고 대충 에러 쟀더니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제 플로우로 진행될 것입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이제 요 캡셔닝 RNN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레이어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화면의 여유가 된다면은 어디가 좋게 되냐면은 지금 화면에 스노보드가 없네. 대충 한번 찾아서 한번 펴보세요. 12장에 이그젠플 이미지 캡처링 파트. 이미지 캡처링 파트 보면은 제가 여기 화면상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림이 있어요. I번째 샘플에 그림이 있으면은 여기서 CNN 통과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4096인가 아니면 1024인가 아무튼 대충 1024px의 어떤 피처를 추출해내는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피처 익스트랙트라는 거는 이 부분을 지금 구현할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또 우리의 제가 그 숙제 4번의 챕터 11에 대응되는 연습 문제 하나에 요 첨가 3.1을 이용하는 녀석을 냈거든요. 지금 같이 얘기한 게 숙제 수행에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클래스 만들 겁니다. 피처 익스트랙트 만들 건데 얘 그냥 간단한 오브젝트입니다. 그냥 클래스죠 보니까 그냥 파이썬 클래스인데 얘를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할 것이냐. 얘 메소드로는 생성자 익스트랙트 모멘트 피처 그다음에 끝.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자 할 때 토치 비전 라이브러리랑 토치 서머리 라이브러리에서 특히 모델스를 불러옵니다. 트랜스폼즈는 우리가 정확한 사용법은 모르지만 옛날에도 한번 불러온 적이 있죠. 사이트 10 데이터스 쓸 때. 서머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뭔가 쓰려나 보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정할 옵션으로 미리 지정하는 것은 뭐 풀링을 하냐 마냐. 얘는 사실 뭐 때문이냐면은 이 파트 5의 어텐션 LSTM을 하려면은 풀링을 켜거나 풀링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그 모집이 3번 RNN이랑 4번 LSTM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 풀링 혹시는 사실 지금 RNN이나 LSTM 할 때는 신경 쓰일 건 아닙니다. 이게 왜 있는지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벌보지는 보통은 이 내부의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린트 구문 같은 거를 쫙쫙쫙 했을 때 프린트 구문들을 다 출력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지정시키는 것이죠. 디바이스 디타입은 익숙한 것이고 그래서 셀프로 뭐 하는지 봅시다. 셀프 어트리뷰트로 뭐 저장하는지 봅시다. 자, 스크린 벌보스까지 한 다음에 딱 나오죠. 다른 색깔로 살펴보시죠. 일단 셀프 프로세스는 우리가 인풋된 이미지를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를 미리 그 변환을 기록해두는 녀석이죠. 하이 레벨로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서는 n by c by h by w 이미지에서 이 채널마다 민벡터를 빼고 왠지 채널마다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벡터로 나누어 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세한 거는 필요할 때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7, 18입니다. 22번도 중요합니다. 23번. 요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토치비전.models.에 있는
mobilenet.v2를 지금 불러와라는 뜻이죠. 프리트레인드 트루라는 거는 어떤 옵션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숙제 부분 챕터 11 부분의 숙제 부분을 미리 읽어보셨을까요? 아직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models를 보면 되죠? 아, 오데스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알겠지. 그럼 프리트레인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사실 CNN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X를 인풋하면 스코어를 계산하는 FX라는 거 우리가 CNN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 변환 규칙을 정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세미콜론으로 쓰는 웨이트들이죠. 우리가 아주 좋은 레지넷 구조를 만들어놨어. 우리가 아주 좋은 뭐 최신의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를 만들어놨어. 그래봤자 쓸데가 없죠. 웨이트가 잘 훈련되지 않는 한.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훈련을 미리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수많은 데이터로 이 W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막 천 에포크 돌아가지고 막 천 대 GPU를 써가지고 W를 차차차 옵티마이즈한 녀석을 누가 인터넷에 올려놔. 얘만 다운로드 받으면 우리는 천 개의 GPU 필요 없이 천 개의 GPU로 훈련된 모델 인스턴스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파이터치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미리 이 훈련을 시켜놓은 W를 계속 그레이디언트 디스턴스로 업데이트 해놓은 요 FX 세미콜론 H를 다 업로드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려는 게 모바일넷 버전 2죠? 가봅시다. 논문에 가네. 모바일넷 V2. 모델스.모바일넷V2라는 거는 요 녀석이었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모바일넷.v2를 그냥 요렇게 쓰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랜덤 웨이트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 안 된 거 온대요. 그런데 내려가 보시죠. We provide pre-trained models using PyTorch. These can be constructed by passing pre-trained true. 그래서 모바일넷 V2에서 pre-trained true로 하면은 웨이트 업데이트한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리트레인을 어떤 모델을 했어? 아니 어떤 데이터 세트를 했어? 아마 이미지 되실 거예요. 명시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미지 내에서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짠, 요 녀석을 했다는 것은 사전 학습 완료된 모바일넷 V2를 가지고 오란 뜻입니다. 백서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자, 그럼 터치 비전 모델 쓰기. 모델 쓰고 자 모델은 또 바로 디바이스 판 안 됐어요? 잠깐만 투 그냥 CPU 하자. 그럼 이제 얘를 좀 구경해 보고 싶죠?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얘는 파이썬의 객체 지향 언어다 보니까 타입이 뭐죠? 타입 토치 비자 모델스 모블 네플트죠? 모블 네플트 쉽사리 이렇게 속을 드러내지 않는군요. 스크린트 해볼까요? 어?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프린트 구간 어디서 봤습니까? NN.module 정리할 때 나오지 않나요? 모블 네트워크 사실 NN.module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디 보자. 숙제 보시면은 요 녀석도 학부니까 NN.module이야. 그렇다면은 NN.module의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웨이트에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모듈을 구성하는 각각의 러너블 웨이트에 다 접근할 수 있거든요. 접근해가지고 파라미터에서 세고 이런 방법을 구글링으로 한번 찾아봐라는 게 숙제 부문의 미션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라인 17까지 했어요. 모델 다운로드 받았는데 성공했다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살펴보니까 자 이제 맨 처음에 뭐 컨볼루션 작품하고 나서 아 며칠이야 이게 침수가 많네요. 침수를 많이 통과하고 나서 끝쯤에 보니까 갑자기 린이 어떠죠? 인피처 1280, 아웃피처 1000, 마이너스 트루. 이쯤 하면은 이게 약간 확실한 어떤 합리적 의심이 생기죠. 위까지는 1280 곱하기 위기를 통과하면 1280 곱하기 뭐 h by w가 되고 아무튼 이게 뭐 1인지는 모르겠지만 1280을 쭉 펴가지고 맨 마지막에 프리커넥팅 레이어 통과해가지고 1000개의 클래스 예측하려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지는 게 뭐겠어요? 얘를 지금 날리고 싶은 거야. 얘를 날리고 얘를 날리고 여기 마지막 단의 아웃풋을 VI로 우리의 옆에 있는 대로 VI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션, 라스트 레이어 어떻게 날리냐. How to delete last layer of NN.module.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아주 많은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숙제 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일을 수행하는 게 라인 18입니다. 너무 뜯어볼게요. 얘. 자세한 원리는 저 구글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구경. 모바일 넷이라는 녀석에서 칠드런을 가지고 와. 그러면은 걔는 리스트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녀석을 리스트로 만들고 나서 리스트로 만들면은 순서 그 인덱싱이 가능하죠. 인덱싱에서 처음부터 이게 뭐예요? 어떤 리스트에서 땡 마이너스 1까지 하는 건 마지막 빼고 가지고 오라는 거죠.
마치 이 모바일넷을 구성하는 NN점 모듈들의 리스트를 순서대로 만든 다음에 그 순서에서 마지막만 날려버리고 나머지를 다시 NN점 시퀀셜로 모아줘라 라는 거 지금 문이 구성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NN점 모듈의 실드런이 하는 게 뭘까요? 실드런 returns an iterator over immediate children models. 여러분 혹시 파이썬으로 어떤 거 오브젝트 짜실 때 계층 구조를 사용한 적 있어요? 저도 없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파이썬에서 어떤 구조체를 계층 구조를 짤때그 children, parent 구조를 잘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my n은 n점 시퀀셜로 linear if my n점 linear then linear if my 이렇게 잡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녀석에 my n점 children 한번 뽑아봅시다. 아이프라이터니까 for문으로 접근해야겠네요. for 모듈 in my children int 모듈 안 돼? 아이프라이터네. 아, 감사합니다. 아, 조금씩 가벼우죠? 자, 시퀀스랑 연결된 녀석에 대해서는 children iterator로 뽑아가지고 프린트시키면은 요 시퀀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다 출력,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나오고요. int o i 자. myn은 7드러 하면은 n점 시퀀셜을 구성하던 하위 모듈들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내가 만약에 이 모바일넷 V2를 불러가지고 점 children 하면은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여기 괄호 여기 이 괄호 열고 닫고를 감싸고 있던 괄호 안에 감싸져 있던 요 녀석들이 아이터레이트로 쫙쫙 나오겠죠?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for 모듈 in 모바일넷 점 children 절취선 우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절취선 하나 그립시다. 땡땡 이는 20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배치선 플래시 해봅시다. 구조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됐어요. 모바일넷 최대한 한번 뜯어보니까 연관 녀석은
운음 전체가 하나의 덩이고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끊겼네. 자, 다음에 절치선 하고 나서 두 번째 엘라부트가 뭡니까? 요 녀석이 라인 모바일 점 7g 하니까 지금 뭐야? 그 랭스 2자를 아이터레이터로 나온 것이죠? 여기가 0번째 엘라먼트, 첫 번째 엘라먼트입니다. 그러면 모벌 낮점 7드런을 7드런 녀석을 어떻게 써? 리스트로 만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이터레이터를 리스트로 만들고 내가 0 랭스 찍으면 몇 나오겠습니까? 2가 나와야죠? 다음에 요 녀석의 0번째 엘리먼트 나오라고 하면은 요 18층까지 지나간 녀석 나오는 것이고 다음에 1번 하면은 1번 하면은 어디 갔어? 요 녀석만 나오는 것이고 이 녀석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하면은 라스트 레이어 날린 녀석만 나오는 것이고 즉 이렇게 칠드런의 0번째 엘리먼트만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을 별표를 붙인다는 건 뭡니까? 리스트를 다시 언패킹하는 것이죠. 리스트를 다시 언패킹해 가지고 NN점 시퀀셜로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라스트 파트에 있는 레이어를 날려버릴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한번 우리가 지금 모블넷점 7드런을 한번 좀더 지금 친숙해져 볼게요. 지금 이미지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포치점 엔드엔 투다 가지고 왔는데 자 얘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 CPU에서 사용했죠? 모바일에 비즈니스 하면은 케이크 몇이나 봐야 돼요? 지금 이건 이 모바일에서 라스트 레이어 날리기 전이죠? 10바이 1000 나오는 거 동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블넷의 라스트 레이어 아니면 이번에 2는 이렇게만 해봅시다. 아이고 길죠? 셀 출력 지우기 출력 줄여서 N1점 시퀀셜로 날린 다음에 다시 뽑아 2는 N1점 시퀀셜에서 5분의 7드런에서 라스트를 날린 것이고 다음에 5분의 2.26점 1289 곱하기 4 곱하기 4가 나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4컷만 하나는 바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1280은 여러분들이 아까 인피처스에서 1280을 봤죠? 그러니까
1피처 1280, 그 앞, 뒷단에는 날렸기 때문에 1280이 나온다는 것 바로 눈치를 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변주를 해보자면은 모벤넷2를 모벤넷7 드러내 리스트에서 NSM 시퀀셜을 다시 모으실 필요 없이 그냥 0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요? 모벤넷은 7절 안에 엘리멘트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해보시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인 18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에버리지 풀링은 이제 설명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풀링 옵션이 여기 강의 노트에서 RNA랑 LSTM은 얘를 트루로 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피처 익스트랙트에 하는 일이 이 라스트 에이어 통과하면 1280번이 4 곱하기 4가 되거든요. 근데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VI 뽑을 때는 1280 곱하기 그냥 랭스 1280짜리 쓸 거예요. 못 써가지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림 써가지고 4y 4를 다 에버리지를 시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 모바일넷이 nn.모듈이죠. nn.모듈에 nn.모듈을 다시 해체하고 조립하지 않고서 윗단에 모듈을 하나 추가하는 방법, add.모듈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lastAverageFilling으로 하고 nn.AverageFilling2D 아웃풋이 4x4니까 그 필터 사이즈를 4x4로 하시면 1280 곱하기 4 곱하기 4를 1280 곱하기 1x1으로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써뒀는데 그냥 self.mobilenet을 다시 이렇게 재정의를 하셔서 엔진 시퀀셜로 세프트 모빌넷 콤마 에버리지 플링 2D 4 콤마 4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엔진 시퀀셜을 다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20종 뭘까요? 우리는 모빌넷의 전체 웨이트를 훈련을 하나도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얘는 그냥 여기 fx, 5빌려서 우리가 전체 요 CNN 파트를 이미지에서 넣어가지고 뭔가 VI를 넣어가지고 어떤 RNA에서 계산을 하고 XI가 조합해가지고 로스 계산하잖아요. 여기에 웨이트를 더블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밸류에이션이 아니라 트레이닝 모드로 하고 이것도 숙제 있는 내용인데 주어진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리콰이어스 그래드를 일괄적으로 트루나 일괄적으로 폴스로 하실 필요 없고요. 주어진 에너지 모듈에서 일부의 웨이트만 리콰이어스 그래드를 트루로 펴실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은 숙제에서 보실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 이미지를 계산하는 요기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는 내가 만약에 로스 계산해서 백월드 프로포게이션을 할 때 요쪽으로는 백월드 프로포게이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핏다는 거는 그냥 얘는 이밸류에이션 핏다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W는 하나의 컨스턴트로 취급해가지고 여기서 더 VI를 계산하는 건 진짜로 어떤 주어진 함수 규칙 상수 규칙으로서만 쓰라는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다음에 그냥 코드 그 디버깅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MSG 찍는 걸 트루로 켰으면은 이 셀프 모블넷을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하죠? 한번 써봅시다. 코치 써머리죠? 일단 모바일에 하나 불러놨죠? 그다음에 어떻게 쓰는 거야? 인풋쉐이프가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아웃풋에 쉐이프를 다 적어주는 것 같네요. 빨리 안 됐어요?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써머리 쓰는 거네요? 어디 보자. 인풋 타입과 웨이트 타입은 수준이 더 세. 여기는 푸라고 여기는 그냥 CPU라 가지고 뭐가 안 맞나 보냐. 성가시래 성가시. 이래도 안 되나? 는 정의할 때 상당히 또 쓸만한 구조가 나오죠? 쓸만한 아웃풋이 나오죠? 이 레이어를 통과하면 그때가 되면 아웃풋이 이렇게 생겼고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된다. 이때 다 나오죠? 토탈 넘버로 파라미터까지 잘 나오고요. 네, requires 그래드를 몇 개를 펴고 끄냐에 따라서 trainable 파라미터랑 non-trainable 파라미터 수가 아마 나뉠 겁니다. 만약에 별보수를 켰다면 이제 이 명령어를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summary라는 함수의 존재를 모르고 숙제를 냈습니다. 저는 숙제에 제가 그 레진의 built 다운로드, 레진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넘버로 파라미터, 트레이너로 파라미터 개수 다 출력해보라는, 계산해보라는 숙제를 냈는데요. 이제 그거의 이론은 뭐였냐면은 그이 NNGM 모듈은 웨이트랑 바이어스에 접근할 수 있어요. 뭐 점 웨이트, 뭐 점 바이어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for each 웨이트랑 for each 바이어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쉐이프를 다 갖고 온 다음에 그 쉐이프들을 곱해가지고 그 개수를 계속 누적시켜서 더해서 총 파라미터 개수를 구해보라는 의도였는데요. 이 써머리가 있는 데서 뭐라고 해서 서울명 가능하니 여러분들이 뭐이 결과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그 숙제에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제가 지금 스피처 익스트랙터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조금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실제로 실무를 하실 때는 프리트레인된 모델 인스턴스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시면 이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뉴럴 네트워크를 갖고 노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생성자 파트 설명 끝냈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랙트 모빌넷 피처 메소드 파트는 여기는 조금 트리비얼한 파트라 가지고 짧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셀프 이미지가 만약에 들어왔으면 n by 3 by 172 by 172가 들어오면 만약에 true를 하면은 n by 1280을 주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RNN이랑 LSTM을 하기로 하면은 이 옵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건 이쪽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 이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뭐 알아가지고 이렇게 250으로 나눠가지고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었던 민이랑 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가지고 나름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500개씩 모바일 넷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이 보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n 바이 1080을 뱉도록 만들어라. 이 과정이 좀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엘토노믹으로 나눠주는 프로세스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게 포인트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n 바이 1080이 나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n 바이 3 바이 100, 곱하기 100을 집어넣으면 n 바이 1080을 계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나머지 워드 인베딩 같은 레이어도 있는 여러분들의 숙제를 하시면서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다 채워놨기 때문에 실행해 보시면서 맨 마지막에 대충 어떤 식으로 이 캡션이 결과가 나오는지는 다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캡션은 솔버까지 실행 다 시키시면은 여기 마지막까지 실행을 시키시면은 진짜로 이미지에 캡션이 달린 결과들이 막 나올 거예요. 구경을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이고, 숙제로는 이제 LSTM 쪽을 두개 짜시면은 원 스텝 포워드 LSTM 짜시고, 그다음에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주어졌을 때 전체 시퀀스를 주는 걸 만드시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시 LSTM 캡셔링 모델 이렇게 또 테스트셋에서 캡셔링 LSTM을 이용한 캡션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읽을 건 많은데 청크는 두 개만 채우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실까요? 수고 많으셨고요. 수요일, 월요일 녹화로 뵙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